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탄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하게 될 게임은 더 그레이트 워 세계 1차 대전 모드로 다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일단은 뭐긴말 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를 시작되는데 조금씩 패망에 가까운, 네, 소련의 패망에 가까운 쪽으로 점점 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역사의 지식은 좀 배우고 하자는 의미에 대해서 예 쉬고 왔습니다. 구라고요? 예, 그냥 놀고 왔어요. 제주도도 한번 갔다 와보고 제주도 가고 그게 끝이에요. 아, 물론 코로나는 안 걸렸습니다. 네. 제가 웃긴 게 제주도를 갔다 간 다음에 왔을 때 코로나가 제주도에 딱 떴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놀랬어. 뭐? 코로나가? 내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코로나가 있대. 순간 겁을 먹었지만 알고 보니까 군인이더라고요. 해병대인가? 무슨 해병 군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솔직히 처음엔 놀랬습니다. 코로나가 있어 갑자기 내가 제주도 있을 때 앞에 코로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랬긴 했지만 알고 보니까 군인이라서 저희는 상관없었던 거였어요. 물론 마스크 착용은 계속했습니다. 딱 그래도 내가 걸려도 다른 사람한테는 감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민폐인 거죠. 네. 이게 오디오가 작은 거 같죠,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총싸움하면 존나 시끄러워요, 이게. 어우, 올라가죠? 효과음은 줄일게요. 총소리 때문에 호감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음악만 좀 올립시다. 잠깐만, 지금 보니까 사운드 채널이 있었네. 256비트로 할까요? 한번. 이런 거 함부로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이런 거는 심지어 이게 모드가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는 그냥 모드라서 튕겨요. 전에 봤다시피 튕겨가지고 제가 놀랬습니다. 병력 보내자. 제가 진로를 어딘지 몰라서 예 어디까지 나간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보를 보면 와돈 많이 번다. 뭐야, 난돈 이거밖에 없길래 저 오랜만에 들어와서 모르지 난. 죄책감. 아예 어디 가나요? 아저배 대치러 갔군요. 서프로이센 위쪽에서 전쟁, 예, 해전 일어났고요. 영국이랑 프로이센이랑 뭐예 일단은 제주도 갔다 왔는데 비행기랑 배를 처음 타봤어요 제가 그때. 와, 비행기가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탔거든. 근데 비행기가 하필 뭐 이것들 뺍시다. 이건 쟤네가 더 좋아요. 저희 배보다 더 좋은 거라서 빼야 돼 이건.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하필 그때 기후 상태가 안 좋았어요. 비가 아니지 눈이 엄청 오는 거야. 와, 미치겠더만 그때. 잠이 안 왔어. 너무 흔들려가지고. 15분이었나? 20분인가? 30분 정도 걸린대. 근데 와, 미치겠더만. 비행기가 갑자기 이게 뭐랄까? 갑자기 꿀렁꿀렁 된다야나? 갑자기 막5.0 지진 난것 마냥 갑자기 한번 쿵한 거야, 비행기가. 그리고 존나 무섭게 갑자기 뒤쪽에서 앞쪽까지 갑자기 승무원이 아니라 누구냐, 그 기장이 트는 때 마이크 소리가 있잖아요. 막 띠로리릿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키더니 띠로리릿. 지금 현재 기후가 좋지 않아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은 안전벨트를 꽉 매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와,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난 비행기를 처음 탔어 그때. 그래서 난 뭔지 몰랐지. 와, 이거 뭔가 있나? 원래 비행기 이렇게 많이 흔들리나? 했는데 돌아올 때는 기후가, 와, 갑자기 제주를 나가려니까 날씨가, 와, 야, 그렇게 좋은 날씨를 본 적이 없어. 하늘이 맑아. 와, 이게 첫날이랑 셋째 날이랑 다른 거야. 와, 내가 원래 눈이 온다고는 했었어. 근데 이게 그때 갔던 이유가 비행기를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네, 안 타신다고 했었어요. 아예 난 제주도 안갈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은 항상 이랬었어요. 그래서 큰 누나가 아예
못 도망간다고 해야 하나? 아예 그런 말 못하게 이미 그냥 딱 박아버린 거지, 못을. 그냥 못, 그냥, 그, 또 뭐지, 또안 간다는 소리 막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니까 아예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비행기 예정을 그냥 땅 박아버린 거야. 취소를 못 해. 취소를 해도, 취소는 할수 있어도 비행기 이제 그 환불은 안 되는 거지, 돈은.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이제, 어쩔 수 없겠네. 간 거야. 근데, 갔는데, 앞에 그때 기우가 앉았던 거지. 아, 물론 나도 날씨는 봤죠. 날씨는 봤는데, 와, 날씨가 화요일 되면 풀린대. 분명 그렇게 써 있었어. 화요일이 되면 이제 날씨가 풀린다 했었어요. 내 월요일에 갔거든. 월요일에 갔는데, 와, 월요일에 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디오가 시발 갑자기 이렇게 줄여지냐. 잠시만요. 오디오는 올릴게요. 10dB, 이게 마이너스 10dB로 올게요. 예. 됐죠? 아니, 15로 하자,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안 돼, 이거. 원래 이 마이너스 20dB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와, 이게, 월요일 날에 갔는데, 비행기가 흔들린 나 후로 엄마가 비행기를 안 탄다 했어. 그래서, 아, 나 솔직히 걱정이 됐긴 했어. 내가 좀 울렁울렁, 좀, 뭔가에 타고 있을 때, 이동수단을 타고 있을 때, 좀 많이 꿀렁꿀렁거리거나,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내 정신을 좀 잃거나, 정신이 잃은 적 없었어요. 그냥, 과장. 예. 조금, 뭐랄까, 좀, 흔들리고 그러면, 멀미를, 뭐, 1, 2, 3, 4, 5가 있다면, 뭐가 흔들리고 그러면, 제일 토를 먼저 한 사람이 두 번째로 나야. 옆에 토를 하고, 아이씨, 뭐또 하네, 새끼들. 내뺄 수가 없네요. 큰일 났다. 내가 좀 토를, 좀, 막, 이게 울렁울렁거리는 거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와 비행기 탔는데 씨발 처음 타봤는데 이런 아군이 있나 존나 흔들리는 거지 미치겠던 거야 난 뭐가 다르는 거야 이게 뭐가 오야 대포가 있네 대포가 씨발 대포가 옆으로 꺾였는데 포신이 옆으로 꺾여 있는데 원래 이렇게 장작 했나 봐요 교전할 때 바뀌었겠지 뭐 그래가지고 원래 1대 회전에서 할거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와, 이걸, 일단 참고, 비행기 내렸어. 내렸는데, 와, 진짜 미치겠던 게, 바람이, 그런 바람을 본 적이 없어. 심지어 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주도 바람이 원래 세잖아. 제주도 바람이 셌는데, 그 아군이랑 합쳐져서, 기구 상태랑, 원래 제주도 바람이 더해지니까, 야, 나, 바람으로 겁을 먹어본 적이 없어. 와, 무섭대. 와, 개무서워. 진짜 무서웠어. 바람이 막, 부니까 미치겠던 거야. 와, 진짜 이게, 바람이 따가웠어, 오히려. 칼바람인 게, 그런 게 칼바람이란 걸 처음 알았죠. 바람이 훅 부는데, 와, 얘 내가 미치겠던 거야. 내가 바람을 좀 세게 맞거나 좀 선풍기 아시죠? 선풍기. 선풍기 강풍을 틀어놓고, 아니, 그 강풍 말고 중간. 중풍 들어놓고, 코앞에 딱 대고 숨 쉬라고 하잖아요? 저는 한 5초 정도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적응돼가지고 숨을 쉬는 그런 사람인데, 제주도 바람을 처음에 맞자마자 한 3초 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예, 그리고, 살았다. 이런, 이었죠. 어우, 어지럽네, 갑자기. 말을 빨리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죠. 어디로 가는지, 뭘 하다가, 잠자고 있다가, 깨보니까, 어라? 해수욕장이네? 굳이 그 많은 곳에 해수욕장을 간 거야. 와, 딱 내렸는데, 몸이 흔들렸어, 내 몸이. 오씨, 뭐야, 씨발, 깜짝아. 얘들아, 배. 회전! 아이 중심대 배를 아이고! 빵! 에임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내가 쳤어 이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두 방향 맞네 씨 어라? 잘 맞췄는데?
우리 대포가 더 많아. 갑자기. 야, 이거 내가 지휘한다. 넬슨급으로 그냥. 아야, 씨발. 그래가지고 제가 장풍을 맞으면서 예, 해단은 이걸 나중에 더. 아이고 죽어라. 눌러야 리로딩. 아, 아직 안 됐죠. 계속 우미 치면서 가로라서 어, 효과 없어. 중신 아, 네. 왜? 뭐라? 앞쪽이 기우네. 아이씨 까비. 그래가지고 와 아프더만. 그래서 다 건너뛰고 돌아오는 기 이제 나 돌아오잖아. 와 비행기가 겁났는데 겁이 안 났어 이제. 그때는 비행기가 안 흔들려. 존나 평온해.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내려갈 때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놀래긴 했어. 내려갈 때 이게 느낌이 있어. 자동차 탈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동차 탈 때 이제 좀 그 터널 들어갈 때 그 부분에서 그 좀 느낌 이상한 거잖아. 이런 기분 있잖아. 그 기분을 느꼈어. 비행기 내려갈 때 많이 느꼈어. 비행기 내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된 거지. 난 계속 혼자 씨 혼자 느낌 좋아가지고 그거 그 느낌 좋더만. 어, 내 이건 이거 세 명 모두 되는 건데 왜 보냈냐 이거? 올라가 이 새끼야. 아 일단 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더우네. 병사 많이 만들어야겠다 여기. 와 힘들어 씨. 그래가지고 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비행기 처음 타본 것도 있고 배 처음 탔어. 배는 솔직히 비둘기랑 비둘기래 또 이씨 그 새? 새 이름 뭐야? 깔매기. 갈매기랑 노는 게 재밌었어. 우리 와중에 우리 엄마는 올라오다가 비둘기 똥을 맞았네? 아 비둘기가 계속 놓고 갈매기 똥을 맞았어 또. 재수없게 올라오시다가 갈매기 똥 맞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또 갈매기 똥 맞으셔가지고 예, 화가 좀 난 상태였고 화를 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웃었어 둘이. 나도 웃었고 다 웃었지. 난 근데 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없죠? 됐습니다. 2천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뒤쪽에 군사 만들면 있냐? 아무도 없지. 와이씨 이런 꿀장소를 냅두고 막아내야겠죠? 예. 일단 정부 그거 부패하는 거 애들 싹을 잡아대고 이제 또 쇼군 토탈로를 다시 시작할까 고민 중입니다. 예, 갑자기 갑분사가 될 수 있지만 다시 해볼까 해요. 이번엔 그 전에 실패했던 옛날에 핫토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핫토리 플레이했다가 실패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거야. 뭐 다켓 하나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게임이 박살난 거지만 파일이 그래서. 다케타를 한번 아 다케타래 핫토리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핫토리는 제가 패배한 거예요. 내가 패배해서 끝난 거고 일단은 이 게임에 집중합시다 이제. 네 쏘리 네 계속 딴 얘기 해가지고 게임 집중 못했던 것 같아요. 프로젠이 내 빼죠. 내가 안 그래도 이 공부를 하려고 영화를 봤다지요. 영화 그 이름이 뭐였냐 1917. 예, 1917 영화를 봤어요. 솔직히 전 봤을 때 제가 영화 평가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감히 말해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영화의 그대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제가 뭐 역사의 그 전문가도 아니고 총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을 못하겠죠? 하지만 한번 말해보자면은 솔직히 말해서는 조금 뭐랄까 좀 그 깍둑티가 많았어요. 무슨 내가 공포 영화를 본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는. 갑자기 씨발 갑자기 지새끼가 헤이 fucking track 아 이거 스폰가? 아 이거 지금 뭐 장면이 그렇게 많은 거니까 스폰 아니겠죠? 스포라고 느낀 사람들은 네 스피커를 다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새끼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아래 보니 헤이 트랩 이제 그 이상한 애를 불러와. 한 명이 두 명이야. 두 명의 친구를 불러와.
이 트립이 있대. 근데 옆에 갑자기 펑 하고 터져. 갑자기 그 무슨 특히 이런 게 많았어요. 지새끼가 많이 나와. 지새끼 지가 많이 나오는데 난 솔직히 지가 나온 것 때문에 별로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지가 많이 나와서 그때 시대의 그 느낌을 알수 있어. 얼마나 그 위생적인 문제가 심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가 많이 나온 건 괜찮아. 근데 까프티가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을 놀래네. 놀래켜 계속. 나그 보는 내내 놀랬잖아. 아 나온다 배퍼. 그러니까 네가 이게 있어. 나온다고 생각할 때 숨을 일부러 그 전에 숨을 쉬어. 하고 이제 만만의 태세를 준비하지. 그리고 나오면 거봐 이씨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와 그때 보는 내내 까득나할까봐 내가 너무 겁났어. 내가 무서운 걸또못 보거든요. 찡긋네. 와 무섭다만 그거.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 새끼들. 아, 막 그리스 먹었잖아 개새끼들. 올라가다 점점 이제 이거 먹고 나 올라오겠지 이 개새끼들. 그 이러니까 칼리아 저거한테 돈을 보내자. 돈 보내. 그래가지고 좀 놀랬다. 그거랑 솔직히 말해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재밌긴 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되게 영화가 너무 현실적이었어. 그래서 난더 좋았어. 영화가 꼭꼭 이런 영화 있잖아요. 주인공들은 꼭안 죽는 영화. 예, 여긴 좀 스포가 될수 있겠네요. 스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피커를 다운. 예.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와 말이 되나? 주인공이 죽. 난 스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 큰일 날 뻔했네. 이미 큰일 난 건가? 아, 뭐. 아이, 말하지 마, 걍, 씨. 아이, 씨. 똥 밟았네. 아, 솔직히 좀 어지럽게 하다, 지금. 저것들이 계속 안 가네? 야, 우리 이제 해군도 만들자, 이제. 개비싸네, 에라이, 씨. 그 전쟁 씬을 솔직히 전좀그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많았었어요. 제일 아쉬웠던 게 그런 거. 좀 내가 좀 대규모 전투를 원하고 봤던 게그 영화였거든. 생각해봐. 1차 대전 보면 휘파람 이제 휘파람이라 그휘휘 휘술 소리 삐삐삐 하면서 전 군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을 다다다다다다다 쏘면서 그 참호를 바꿔가는 게 아니라 창문을 바꿔가면서 죽어가는 그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그런 모습을 원했는데 이게 확실히 그런 모습을 원했으면 이 영화 이름을 바꿔서 했어. 이제 19뭐 이제 1914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했어. 아니 1915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 영화가 1917이다 보니까 전쟁이 이제 다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과격한 전쟁 씬 나오잖아요. 막 비치들어. Hey you fucking guy. 뭐 슈트 핑팅팅. 헤이 뿡뿡 터지고 막 이런 씬 없었어요. 솔직히 막 그렇게 꽉막 가격하고 막 기관총 다다다다다다다다 쏘는 그런 장면 없었어. 그런 장면 없어서 난좀 아쉬웠어. 좀막 과격한 그런 씬을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1917이라는 점에서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이라서 그런 장면 못 봤죠, 전. 아깝죠. 그래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전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긴 해요. 전쟁이 이렇게 무섭다. 하면 안 된다. 라는 걸본것 같습니다. 와, 전쟁이 무섭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영화입니다. 와, 그리고 이 영화는,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이 남아도면 얘한테 보내준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래쪽 애들이 오스만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을 방어하기가 힘들어져. 이쪽이 제일 약하 보이는데, 생각해봐. 사람이 걷고 있어. 근데, 이, 남자라 말하면 이제,
네, 그 알을 맞게 되면 방어가 힘들잖아요. 지금 딱그 상태야. 이쪽이 이제 1알, 2알 이쪽이야. 이쪽을 맞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다성이제 이제 정다 했네. 이쪽을 해볼까? 이미 동맹이네. 이쪽을 해볼까? 이 동맹이네. 이쪽을 공격한단 말이야. 이제 죽잖아? 나 끝나는 거야. 씨, 그냥 퉁퉁 터져가지고 그냥 이쪽 방어 시작해가지고 해야 하는 거야. 물론 방어는 할수 있겠지. 이쪽 둘다 터지게 되면. 최소한 이쪽 다 터져도 방어는 할수 있어요. 그래도 돈을 보내줘서 얘네가 차라리 오스만을 쳐라 이거지 난. 얘네가 차라리 커져가지고 동맹을 그동안 도와 오스만 죽였는데 맞다 그동안 러시아 나 도와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소련. 그런 해피엔딩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전. 그리고 러시아의 소련은 야포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보병 전술을 할 겁니다. 그냥 포병이 앞으로 해가지고 우라 딱그 모습 마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보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습니다. 우라 그 얼마나 욕망해요? 용맹한 모습 볼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랄브 하나 터지네. 야, 이 오스트리아가 난리치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날뛰고 있습니다. 대체 파리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국도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했죠. 프로이센. 뭐 다른 영화를 본건 없었어요. 그거 뭐 이제 1917 말고는 주만지도 봤었어. 주만지도 보고 주만지는 집에서 집에서 보다 보니까 중간에 끊었어 아빠가. 재밌긴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 결말이 궁금하긴 해요. 세 번째 영화는 뭐 봤지? 내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 이번에. 내 웃긴 거 뭔지 알아? 기생충 안 봤다. 기생충 안 봤어 또 웃긴 건. 그 많은 영화 중에서 기생충은 안 봤다 웃긴 건? 웃긴 건또 우리 아빠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 오직 우리 엄마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뭐야 왜안 공개? 야, 깜짝아. 야포 때문에 이런 거예요. 가자, 민중의 소리를 들어라. 알베르토, 멜라미트, 이번 파솔리아 피치 사바네 F. 뭐야, 레알 러시아 사람인 줄. 에베 스라빈 나베 그 스라미 라비라티 스라미 라티에토스. 약간 러시아 분들은 약간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다 할까 되게. 되게 터프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 되게 시원시원하신 것 같아요. 편견인가? 옆에 보시고 뭐해? 자, 꿀팁 하나 더. 끄고 한 다음에 아이고 어떻게 했냐 이거. 하고 하면 커집니다.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죠? 제가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넓게 하면, 넓게.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병사. 하면 더 넓게 펴져요. 꿀팁 아닌 꿀팁입니다. 병사 개 많아. 여기까지. 야, 씨, 무슨 만이장성이야? 정은 소리 얘기 같은데 이건. 못 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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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려. 총이 우리 많아가지고 다 뭐야? 근데 웃긴 게 근데 질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 민병대야. 쟤네 근위대야, 씨. 또 훈련을 받았어. 우린 훈련도 안 했어. 그냥 끌려왔다 이 소리지.
올려놔. 쟤네가 오면 우리가 좋을 텐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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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이거 다 군이 돼야, 얘네들. 포병 아니면. 포병 아니면 다 군이 돼라서. 얘네들도 봐봐. 다 군이 돼, 군이 돼. 포병, 포병, 경보병. 경보병은 뭐야? 그냥 경보하는 거 아니야? 경보병이 아마 사거리가 존나게 길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근데 얘 포병이 다 어디 갔대? 왔다 왔다 왔다. 얘네가, 어? 포병 차례다, 얘네가. 야, 너네가 포병 차려라. 라세베라 베스라 미라디아도스. 정찰이야, 정찰이자. 방아마오토. 말 도망가는 거 봐. 아, 이거 누구야 이거? 슬로우 해봐. 이웃신 분이었네. 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아, 노인은 어쩔 수 없다. 게임이 되게 리얼리얼 하네. 아닌데? 저분이 체력이 많이 딸리시는 걸로 예, 합시다. 혼자 DLC. 뭐 어쩌겠습니까? 전쟁이 참여한 것만으로라도 고마워해야지. 엄청 많이 걸려. 뺏어가 싸울까 이거 갖고? 이걸 뺏은 다음에 싸우는 거야. 양각으로가 양.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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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떻게? 참. 온다 얘들아. 사거리. 오케이. 좀 아, 얘네들아 좀 앞에 보내자. 왜 아무로 뒤에 안, 관심을 안 써? 포병을 버리겠다는 건가? 포병을? 야포를 버리려나 얘네들? 아무도 지킨 애가 없어. 아니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 이런 데에 숨었다가 갑자기 따다다다다다다 쏘면 나 죽는 건데 양. 이 와중에 뭐 하냐? 똥꼬치 하고 있네. 나무 부수기 작전 좋습니다. 옆에 바꿔. 나와. 뭐, 총선다 총선 총선. 과연 그린의 힘은? 예, 별거 없네요. 아무리 우리가 원패물이 있어도, 예, 원패 있어가지고. 아, 망했다. 쟤네들 온다. 쟤네들. 얘네들이 제일 위험하냐, 아니야? 이것들? 오프잖아. 아, 닌자인가 봐. 쟤네가 핫토리였어. 이게 뭔지 알아? 숫자는 우리가 더 많다? 숫자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아. 런! 또 이거 이게 뭔지 알아? 경보병 이걸 채택해놔가지고 더 많아 보여. 애들이 뿔려 보여 막. 옆으로 갓! 아, 이거 진짜. 얘는 뭐야? 오, 총알 다 피하고 있어. 이거 뭐야? 그는 도대체 느려, 아이들. 뭐하냐? 뭐해, AI. 오, 온다, 장군, 뭐야, 장군 아니네? 장군이네? 장군 새끼 미쳤나? 여기까지 왔어.
장군이 돌았나 이게. 가까이 싸우냐 얘네들이 이게. AI가 바본데. 아이 총 들게 무서워 씨. 대병전 오라. 총을 못 쓰면 칼은 잘 돌리겠지 뭐. 야 숫자가 야 200명이 넘어. 300명이 넘다 지금. 300명 깟. 네 대충 300 되겠네요. 이겼어 솔직히. 야 7대 300이면 양 장이지. 무작 이거 뭐여. 이건 뭐여. 확실히 쟤네가 잘 쏘긴 한다. 숫자 2만원 차이 나는데도 길을 죽지 않고 싸우는 거 봐. 아니 포기하네. 왜 아 장군. 와 장군의 위엄 어딜 감히 깝치느냐. 웃긴 건 포병은 네 제가 뺐다는 설. 와 죽은 거 봐. 근위대 근위대야. 가라 가 이 새끼야. 아 다 내빼고 있습니다. 다 도와라. 안 보여 이것들. 어 싸. 그리고 어디 있어. 돌격. 어디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야 개많아 얘네 아직도 많다. 곧 엎어질 예정. 독일의 포병? 웃기고 앉아있네. 오 까테. 숫자 차이 숫자 차이. 와 죽는 속도 보세요. 초당 한 명. 아니네 더 많이 죽는데 이거. 없어? 왜 이래? 도망가구나 얘네들. 됐어 이놈이. 자 누가 남았나 볼까요? 오케이 보병들. 이걸 어찌 할까요? 저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존나 많네. 아니야 내일 지정해줘야겠다 이거. 어이 대충 저쪽 가라 이거죠. 예 장군도 슬슬. 어? 앞에 간다. 야 포기 안 했죠 얘네들? 어 우리 그럴 줄 알았어. 러시아의 러시아를 아니 소련을 위해 한 번 더 싸워라.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믿고 있네. 어 믿고 있을게.
대가리 이제 딱 내밀면 대가리랑 뚝배기 나는 거지 이대로. 뭐 뭐지 저거? 구기다. 아 모이는 순간 죽죠 이러면. 부합해서 싸워 이게 무슨? 아 나가 떨어져요. 흡사 기관총. 멈춰. 아, 98명 있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왜넌 총알 못 봤다. 미안 친구들. 최대한 죽여. 그게 너의 도움이 되는 거야. 진짜는 지금 오고 있걸랑. 도착. 싸워. 우리의 동맹을, 우리의 전우를 무참히 살살하는 저 버러지 같은 놈들을 죽이자. 할짓 없죠? 다시 오지 말라고 죽입시다. 예, 장군들은. 돌려. 오, 막고 있어요. 오, 총알 오고 있긴 하네요. 네, 확실히. 자, 여기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투는 꽤 오래 하네요. 달려. 뛰어. 자, 봅시다. 오, 많이 죽고 있어요. 예. 총알을 보면요. 진짜 레알 기관총인데요, 이 정도면. 안 보이진 않을 거예요. 보입니다, 저는. 야, 기관총. 이 정도. 무단데요? 이 정도면? 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얘네들. 아, 포기했어, 이제 포기합니다. 저쪽. 이쪽에 오고 있습니다. 29번. 29번이랑 지금 8번대. 아, 무너졌네. 끝났네. 아, 그래도 지원군이 없네. 지원군 또. 예. 난또 살아있는 너또 포기 안 하고 온줄 알았는데 포기했네 쟤들. 우리 지원군 없네 또또 또. 이거는 내가 우리가 질수 없다고 했죠 저희는. 제가 지원군이 오고 있어 또. 무서운 건 우리가 다 전면에서 또또 계속 오는 거야. 좀비 마냥. 이어. 뭐야, 아직도 안 간다. 아직도 안 갔어, 얘네. 아, 끝내. 다시 전열 가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겠죠, 이러면. 올라가. 뒤로 빼려는 네, 전술 같습니다만. 이러면 네, 이 친구를 죽겠죠. 죽여. 딱 간단하게. 뭐해? 죽여.
이게 끝이야. 비어라. 이쪽 셔. 아, 도망갔네요, 이 양. 예, 영웅적 승리입니다. 알렉산드리에 이런 분도 말을 하셨고요. 40분. 자, 이렇게 보시면요. 4,443명이 참전하고 저쪽에는 1,846명이 참전했습니다. 보다시피 1,000명이 돌아가셨고요. 1,624명이 전사하셨습니다. 이쪽은. 네. 압도적 승리입니다. 도망가죠. 자, 뭐가 불타고 있다는 거야? 씨, 불탄 겼구만. 굳이 따라가 더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안 그래도 또 뒤쪽 저, 또 지붕을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피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끝냅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빠이.